아, 정확한 금액은 물어봤더니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100만 유로. 돈을 주고 정확도는 낮지만은 신속한 분석을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보고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절대 안전하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아, 미나 마타 병처럼 어쩔 수 없이 잊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건을 아,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것이 이제 공개된 네. 대외비 문건인데요. 이 내용을 빌리자면은 예. 아, 그 지금 현재 필리핀 마닐라 본사를 두고 있는 아세아 개발은행 총재로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네. 아, 아사카와 총재라는 사람과 네. 일본 고위 간부와의 만남에서 인터뷰에서 일부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 이게 대화 내용이군요. 그치, 대화 내용인 거죠. 네. 그 녹취록인 거죠. 네. 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어떤 이런 그 외교적인 문제를 네. 아세아 개발은행 자금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융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받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예. 잠시 보시자면은 이제 2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아, 구체적으로 정리해 왔군요. 네. 우리 네. 김병선 기자께서. 예. 한국 사찰단 때문에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사카와는 누구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아, 아세아 개발은행의 총재로 네. 이제 강력하게 추정되고 예.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외무성 간부가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 그래요? 예. IAEA의 최종 조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아마, 직접 말한 것은 좀 불편하지만은 IAEA가 어떤 조사를 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아. 그 다음 이미지 네.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IAEA 예. 전문가 팀이 철수 방출에 방해가 될 것인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러고 보니 우리 일본 측 미즈노 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협상은 상상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일본 측 미즈노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 사람이 일본 원자력 에너지 기구의 타가히시 미즈노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잘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타가히시 미즈노가요. 그렇죠. 이 사람이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다음 5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도 IAEA에 돈을 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프리먼 담당관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목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노력을 해서 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사카와가 돈을 썼나요? 라고 또 묻죠. 예. 국제사회에서 정치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치연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라고 했더니 일본 그 간부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확한 금액은 물어봤더니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100만 유로. 네, 100만 유로면요.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그거 갖고 저 하나 네. 그 탱크라 좀 새로 짓지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적어도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주고 네. 있다. 네. 프리먼 담당관 외에 그로시 사무총장도 있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물론 리턴이 돈 쓴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는 돈을 쓴 것보다 이익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확도는 낮지만 신속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 정확도는 낮지만은 신속한 분석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처리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네. 예, 낮은 정밀도의 신속한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돈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말까지 여름 무렵 일정이 늦지 않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예.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국제 전문가보다 먼저 보고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보고서를 얻는다라는 거죠. 먼저 본다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보고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절대 안전하며 절대 안전하다가 처음부터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네. 모든 분석 방법은 이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윗자국 고도로 친다 그 얘기네요. 이 그렇죠. 얘기는. 네. 한국의 김홍석은 이미 납득했나요? 설마? 김홍석이 누구죠? 김홍석이 이제 한국 측 그 사찰단에 들어가 있었던 이제 한국 측 박사입니다. 아, 그래요? 명단 공개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구나. 네네. IAEA 사무국의 관련과 좋다, 관계가 좋다면 예. 전문가는 이른바 장식물입니다. 그러니까는 IAEA를 우리가 이미 다 구워 삶았으니까 네. 전문가는 우리나라 대표인 전문가는 그냥 장식물에 불과하다. 이런 말 얹어놓은 거다. 네네. 실제 내용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국내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다.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미나 마타 병처럼 어쩔 수 없이 잊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하의 천벌을 받을 얘기도 있네요. 예, 미나 마타 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1959년 일본의 구마마토 현에서 네. 그 조개류에 수은이 포함된 네. 이 메탈 수은이 포함된 조개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네.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56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요. 네. 예, 대규모 수은 중독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때 이 담당자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미나마타병 담당자가 일본에 이 일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잊혀지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다 잊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